중국 자금성 황제의 요리가 재현되었다. 중국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식자재가 자금성으로 진상된다. 자금성의 황제는 중국 전 지역에 산해진 밀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한다. 중국 여의국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황제 요리 진상을 경험했다. 요리가 등장하는 과정이 축제였다. 요리를 들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금성 황실의 신녀들이었다.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황제가 된 기분이었다. 시녀들은 음식을 들고 들어와 각 테이블에 서비스를 했다. 각 지역의 음식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그 지역 요리가 객석의 각 테이블에 나눠진다. 전국에 엄선된 식자재는 모두 자금성으로 진상이 되었다. 그 과정을 재현한 음식상을 받았다. 마치 황실의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. 황제의 요리는 일반인들에게 당시 1인당 한국돈 40만원 정도 되었다. 베이징 가면 다시 한 번 더 받고 싶은 음식상이다. 여행은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. 비나리 투어에서 세계 여행한 내 45년 참 많은 추억이 있다.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